일본 오사카부 이바라시키에 위치한 이 교회는 콘크리트 벽에 십자 모양으로 틈을 내어 외부의 빛이 내부로 들어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두운 실내에 있다가 햇빛이 들어오는 순간 십자가 형태의 강렬한 빛이 공간을 채우죠. 방문객들은 이 장면에서 영적 느낌이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신비감을 받곤 합니다. 사실상 건축물 그 자체보다 빛이 주인공이 되어 공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프랑스 동부 롱샹 언덕 위에 세워진 이 성당은 벽면 곳곳에 크고 작은 창을 뚫어 불규칙한 빛이 들어오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결과 시시각각 바뀌는 빛과 그림자가 내부 벽을 타고 움직이는데요. 이 독특한 풍경이 사람들에게 신비롭고 엄숙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혹시 서컨디안 리듬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24시간 주기로 움직이는 우리 몸의 내부 시계입니다. 뇌의 시상하부가 핵심 역할을 하죠. 아침에 해가 뜨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을 분비해 깨어나도록 돕고 저녁엔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졸음을 유도합니다. 시상하부는 외부의 빛 정보를 받아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율하는 총책임자입니다. 코르티솔은 아침에 분비가 활발해지며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적절한 긴장감과 에너지 를 제공해 활발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멜라토닌은 밤에 분비가 늘어나며 몸의 휴식 모드로 전환, 편안하고 이완된 분위기를 유도합니다. 결국 빛의 양과 파장은 시상하부를 통해 코르티솔과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고 이것이 우리의 각성 이완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공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역시 이 생리적 리듬에 의해 좌우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충분한 자연광에 노출되면 SCN이 정확히 아침을 인식하며 코르티솔이 원활히 분비되므로 상쾌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느끼기 쉽습니다. 업무를 끝내고 저녁에 휴식을 취할 때는 빛의 색 온도를 낮추고 조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몸과 마음이 이완된 상태를 만들고 공간 전체가 안정적이고 포근한 느낌을 줍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의 양이나 조명의 설치 위치와 빛의 각도, 그림자의 배치 등이 모두 심리적, 신체적 리듬에 영향을 미칩니다. 빛과 그림자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 사람들은 해당 공간에 머무르는 동안 더욱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이 함께 있을 때 우리 뇌는 대조를 크게 인식하게 됩니다. 특히 편도체와 시각 피질이 이 자극이 새로운 경험인지 혹은 주의해야 할 위험인지를 빠르게 가늠하며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예배당이나 박물관 같이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공간에 들어갔을 때 알 수 없는 신성함이나 신비를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도의 교회나 르꼬르비제의 성당에 방문하면 그 인상적인 빛과 그림자가 우리의 편도체에 정서적으로 강렬히 새겨지고 해마의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그 결과 아, 그때 봤던 빛이 정말 놀라웠어 하고 오랫도록 뇌리에 남죠. 감정과 공간적 기억이 만나 더욱 선명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광을 잘 활용한다는 건 단순히 창문을 크게 낸다가 아니라 언제, 어느 방향에서 얼마나 깊이 들어올지를 세심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쪽의 창은 부드러운 아침 햇살, 서쪽의 창은 강한 오후에 햇빛이 들어오니 공간의 용도에 맞춰 방향과 양을 계획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구역은 어둡게 두고 특정 포인트만 밝게 강조해 드라마틱한 대조를 만드는 기법도 중요합니다. 어두운 전시실 속 작품 작품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경우도 많죠. 시선이 자연스럽게 작품에 집중되고 주변의 그림자가 신비감을 더해줍니다. 너무 강한 빛과 그림자는 눈부심이나 피로감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빛을 적절히 분산시키지만 회의실이나 강의실처럼 집중이 필요한 구역엔 오히려 강약 조절을 넣어주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엔 가상현실과 EEG 혹은 AR을 결합해 공간 내 빛과 그림자 연출이 사람의 집중도나 편안함이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는 연구가 활발합니다. 예를 들어 VR과 AR 환경에서 다양한 건축 조명 조건을 구현하고 뇌파와 생리 신호를 측정합니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는 건축가들이 빛의 양과 그림자의 강도를 어느 정도 해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정서와 적절한 긴장감을 줄 수 있는지 판단하도록 도와주죠. 결국 빛과 그림자는 단순히 밝고 어두움을 넘어 공간의 생명감을 불어넣고 사람의 감정과 분위기를 좌우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혹시 주변 건물 안에 들어섰을 때 와, 왜 이 공간은 이렇게 신비롭고 편안하지? 하는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리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축을 볼 때 어떤 빛이 이 공간을 채우고 어떤 그림자가 자리하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 작은 차이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촉각적 건축 재료, 손이 닿는 질감의 과학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